옛날에 이 동네에도 사람이 많이 살았죠? 이거 다 집터예요, 이거? 네. 아, 여기 다. 전화 때는 다 집터예요. 네. 밭이라는 건 없어요. 네. 탄광촌은 85년 전 광업소가 열면서 형성됐는데요. 검은 진주를 캐기 위해 모여든 광부가 한땐 4천여 명. 학교, 병원, 극장. 이 산골에 없는 게 없었답니다. 아버님은 탄광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? 감독을 하고. 네. 화약 조임을 했지. 아, 화약이요? 아, 그 위험하잖아요. 뭐 위험해도 여전 하는 거지 뭐. 몇 년이나 하셨어요, 탄광 일을? 27년. 와, 오래 하셨네. 이렇게 집에서 옥수수 엿 고으시면서 아버님 광산에 들어가셔서 일하시는 거 기다리시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어, 그래. 그렇죠? 마음 졸이고 말고요. 여기는 가스 광산이잖아요. 네. 네. 굵기만 있으면 터지잖아요. 네. 사고가 나면 많이 나지, 크게 나죠. 아버지 친구분도 하루 저녁에 네 분이 돌아가셨죠. 아이고. 이게 아버님 그 화약 그 관리 책임자 그 증이구나. 네. 예. 아이고.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세월의 증표입니다. 광산에서 일하시면서 이 친구 동료들도 많이 잃으셨죠? 그렇죠. 네. 이 폭발 사고 때문에. 네.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그 굴 속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어. 그래도 어떡하오. 들어가야 또 애선자고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됐지. 아버지의 이름으로 못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? 그렇게 30여 년을 광부로 사셨답니다. 남편을 기다리던 그 세월, 어머니의 속도 새카매졌겠죠. 살림의 한 푼이라도 보탤까.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밤새 옥수수 엿을 만들어 팔았답니다. 내가 무슨 생각도 없이 이거 먹고 산다. 그럼. 일을 해야지 애들하고 먹고 산다는 그런 진영으로 한 거지. 뭐 생각도 없이, 뭐 젊은 나이에 생각도 없이 한 거지 뭐. 옥수수 엿은 엿기름에 삭히고 고며 불 앞에서 꼬박 이틀을 서 있어야 완성된다는데요. 제너머 마을까지 5시간을 걸어서 팔았답니다. 두 분에게 옥수수 엿은 한 평생을 같이 한 음식입니다. 또 뛰나? 불어가지고 잘 먹어야 돼, 뜨거워. 뜨거워. 조금 먹어요. 맛있어요? 응? 맛있죠, 그럼 뭐. 그때를 생각하면 어르신은 미안해집니다. 마음이 좋을 리가 있어. 아주 안 됐죠. 그때는 버스도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. 그 분덕대로 이거 넘어가서 하여튼 장에 갔다 팔고 와야지만 뭘 한 줄 먹지. 이제 모두 떠나고 이 골짜기에 남은 광부는 어르신뿐. 산도 물도 거뭇던 탄광촌을 끝내 떠나지 못한 건 저 광산에 묻은 동료들 때문입니다. 볼 수가 없어 그렇지. 다시 보고 싶지요. 보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. 왜 그리 먼저 갔는지 모르지.
여전히 광부의 시간으로 사는 어르신. 그 치열했던 삶을 기억하겠습니다. 아, 동원연판. 석탄 산업의 한 축을 담당했던 영월에 반가운 연탄 공장이 있네요. 안녕하세요. 야, 이렇게 줄줄이 연탄이 나오네요. 네, 이렇게 나옵니다. 아, 한 시대를 하얗게 불태웠던 연탄. 누군가에겐 추억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든든한 겨울 필수품입니다. 공장이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 얼마나 됐어요? 네, 40년 넘게 됐습니다. 하루에 몇 장이나 이렇게 생산하세요? 하루에 한 만 장에서 2만 장. 아, 만 장에서 2만 장. 참 겨울에는 이 광에 한 200장 갖다 놓으면 겨울 다 났다고 했는데요. 그렇죠. 옛날에는 뭐 겨울 날이 쌀하고 강에 연탄을 했으면 배가 부르고 네, 마음이 그렇죠. 따뜻했죠. 맞습니다. 네. 마음마저 따뜻이 데워졌던 연탄. 어떻게 만들까요? 와, 여기 오니까. 저 탄장입니다. 예. 그래서 그 방산에서 탄을 캐가지고. 네. 열차로 전에는 다 왔어요. 아, 예전에는? 예, 이 보시면. 옛날엔 다 그랬죠? 그렇죠. 네. 근데 지금은 저 열차로 안 오나요? 열차도 이제 고려일에서 이익이 안 나는가 봐요. 아. 그런데 이거는 적고. 아. 옛날에는 이제 다 열차로 다 왔어요. 네, 네. 여기서 퍼가지고. 그렇죠. 생산이 됩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. 100% 뭐 자동차죠. 아, 트럭으로 오는군요. 네. 아. 그럼 지금 이. 저 원자재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? 태백에서 오고요. 태백. 네, 또 삼척에도 있고 그래서. 이제 강산이 다 없어졌어요. 그렇죠. 대형 석탄 공사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이거 하고 저장을 했다가 이제 뭐 물도 주고 숙성 시기 가지고. 아, 그렇군요. 네, 이게 그냥 퍼와서 연탄이 되는 게 아니고 네, 이것도 숙성을 해야 되는군요. 네. 규격과 열량을 맞추기 위해선 석탄도 일정 기간 저장을 하는데요. 연탄 한 장에 들어가는 공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지금 연탄이 사양사업이잖아요. 사양사업이라고 해서 다 안 할 수는 없어요.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? 기술자도 없고 여러 가지 힘이 드는데 제가 강원도 와가지고 연탄 공장을 하게 된 이유가 아직도 서민 연료로서 절대적으로 필요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. 그런 자부심이 있어 40년 세월 연탄 공장이 멈추지 않았던 거겠죠. 분쇄한 원료에 다시 물을 넣는데요. 이 과정을 거치면 연탄이 더 단단해진답니다. 그 뒤에는 50년 경력의 공장장이 맞는데요. 연탄을 찍어내는 윤종기를 가동합니다. 요란한 굉음을 내며 연탄이 속속 만들어집니다. 소음이 좀 나는 편이죠. 다른 데 비해가지고 소음이 좀 나는 편이죠. 그건 모르겠어요. 하여튼 이 가정이 나한테는 딱 적성이 맞아요. 그러기 때문에 오래 했고. 연탄 만드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공장장 어르신은 우직하게 한 길만 걸었답니다. 열심히 살았으니까 가족을 다 부양을 하고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았고. 저기 저 자리에 언제라도 있을 것 같은 어르신은 제 몸을 뜨겁게 태워 세상을 데우는 연탄을 닮았습니다.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고마운 손입니다. 이걸 보면 뭐 마음은 뿌듯해요. 꼭 그 뭐 시큼하다 이를 떠나서 그 불을 주는 연탄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. 아직은 우리 세대는 연탄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고마운 느낌을 가지고 있죠. 온기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애쓰는 그 마음이
더 따뜻합니다. 영월은 눈길 닿는 모든 것이 아름답네요.